자, 오늘 할 내용은 통계 이 내용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보자면 이 통계 통계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좀 갈라져요. 기술적이냐. 그리고 추론적이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술 통계학이랑 뭐 추론 통계학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 그래서 이 기술과 추론으로 나눠지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기본적인 통계학적인 내용이고 그걸로부터 지금 현대에 쓰이는 요것들이 바로 추론 통계학 쪽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술은 어떤 기술 통계학은 베이스를 가지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걸로부터 요즘에 쓰는 거는 추론 통계학이죠. 그러면 기술 통계학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실제 데이터들이 있어요. 실제 데이터들이 많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봅시다. 가장 손쉬운 여론조사. 여론조사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러면 여론조사를 막 하는데, 그래서 그 여론조사,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있겠죠. 그 전체 인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쭉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뭐 5천만 명. 그러면 5천만 명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고 나서 그러면 그걸로부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걸로부터 이제 결과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지. 결과. 그 리절트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뽑아낼 때 이제 사용되는 이제 도구가 바로 이 평균, 분산,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어차피 같은 놈인데. 그래서 어쨌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외도, 첨도까지 뭐 쭉쭉쭉, 그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들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것들로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무리의 특성을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요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특징을 가지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뭐를 했냐면 그 대표성. 실제 저 무리들 전체의 이 무리들 전체 무리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는 레프레젠티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들이. 그래서 이 평균이나 분산을 표시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무리의 특성을 잘 대변할 줄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 자료가 구해지면 이걸 가지고 좀더 이제 그 비주얼라이즈. 비주얼적으로 그죠. 시각화 시켜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확률 분포표라든지, 확률 분포 그래프라든지, 뭐, 확률 분포 그래프 같은 경우에, 우리 그냥 뭐, 확률 분포라고 보통 칭하는데, 이제, 그죠? 그러니까 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주얼을 통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기술적인 통계학이고. 그다음에 현대에 들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추론 통계학이에요. 추론. 이 추론 통계학인데 추론 통계학은 뭐냐면 이 전체 막 이렇게 아까 있었던 이 전체들 중에 그 전체를 다 조사하기 힘든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가 있으면 그 중에 이렇게 일부만을 뽑아. 예를 들자면 5천만 명이 있으면
5천만 명 있으면 이거 여론조사 다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1부인 500명만 뽑는 거죠. 500명. 요렇게 해서 일부만 뽑아서 하는 걸 요거를 이제 샘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놈 여러분들 이렇게 온 이렇게 해서 500명 이렇게 되는 요 놈을 샘플이라고 해요. 샘플 스페이스. 그래서 요 샘플. 그래서 이 샘플을 가지고 노는 것이 바로 추론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거에서 이제 이 추론이란 말이, 인퍼런스 이제 추론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전체가 있는데, 이 전체가 있는데, 이 전체를 이 기술 통계학처럼 이렇게 다 조사해가지고 전수조사하면 돼요. 이렇게 전수.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데, 전수조사하면 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네. 인력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명으로 500만 명을 5천만 명을 조사한 효과를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샘플만 이렇게 해서 샘플만 써봐도 아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샘플 가지고 얘를 이렇게 대표하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샘플만으로 얘를 대표 하는가. 그죠? 이 샘플 스페이스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대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도구가 바로 뭐냐면 요것들이. 그러니까 평균 분산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평균을 주로 이렇게 보죠. 평균이랑 분산 정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보고 그다음에 분산이나 평균 편차, 뭐 분산 평균 편차 같은 이 팩터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이 평균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보는 거야. 이 샘플을 가지고 전체 수의 어떤 특성을 추론해내는 거죠. 예, 추론해내는 거예요. 추론하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신뢰도죠. 신뢰도. 얘 샘플을 도대체 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샘플이 전체를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느냐. 그거의 이 대표성이 이제 신뢰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예, 그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기에 나온 평균이 있을 건데 요 샘플의 평균, 샘플 민이 있을 건데 여기에 나온 샘플 민, 샘플의 민이 있을 건데 이 민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이 민이 있고 원래 여기에 평균이 있겠지.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의 평균이 있을 거고. 근데 이 원래 평균이 이 샘플의 평균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이 샘플 민이 있는데 샘플 민의 어떤 반경을 잡아요. 그래서 요 반경 내에 이 요거 이 전체의 어떤 이 평균이 여기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여기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예, 실제적으로 이 평균이 있는데, 예, 샘플의 평균이 있는데, 샘플의 평균으로부터, 예, 얘가 원래의 평균이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내 구간, 뭐 이제 점추정 구간 추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구간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 있을 거. 그러면 이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 이제 실내 구간을 이제 보는 거고, 이제 그 보통 이제 구간 추정, 점추정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실내도에 따라서 이 샘플의 어떤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신뢰도에 따라서 이 범주들이 결정에 등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표현하는 기호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 기호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 여기에서 이제 평균,
어떤 샘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샘플이 X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이 X 그리고 이 샘플의 평균 EX 또는 M 분산 variance X의 variance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그마라고 하지. 원래 이제 요거는 분산 X의 분산에 루트를 씌워준 거. 근데 요거는 그 시그마, 요거는 시그마 최고. 뭐 외도 첨도 뭐 요런 것들은 이 요거는 정확히 뭐냐면 EXM하고 원래 X하고 차이를 보는 거지. 차이의 제곱을 보는 거고. 그다음 외도 같은 경우는 평균하고 요거의 3승에 관련된 예, 팩터들을 보는 거고, 요거는 그 차이의 4승에 관련된 걸 보는 거예요. 이 3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곱이 됐으니까 얘가 원래 거에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얘를 이 차이를 조금 이제 뻥튀기해서 보는 건데, 예, 요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플러스로 나올 거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거니까 루트를 씌워서 이걸로 보는 거고, 시그마로 표준 편차로 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3승이 되는 이 외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3승을 하게 되면 이 2승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3승이 있으면 얘가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다 가진단 말이지. 3승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얘가 어느 한쪽 이제 이 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의 정도를 볼수 있는 거죠. 치우침. 어느 쪽? 플러스 쪽으로나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치우침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있는데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이 있으면 평균으로부터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이 아래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첨도는 그걸 이제 4승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얘가 이제 뾰족한가 첨자 그러니까 뾰족한가에 본 거예요. 왜냐하면 4승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이 값을 극대화시킨 거죠. 편차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뾰족한가에 그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이렇게 치우쳐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요렇게 뾰족하게 요렇게 이렇게 있느냐 뭐 이런 그죠? 그 정도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는 이제 도구들인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추론 통계학으로는 샘플 스페이스 이런 걸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쓰는 용어는 저기 이제 그거 쓰는 거랑 조금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샘플은 원래 이제 이게 X였으면 샘플은 X 바, 이걸 X 바로 그냥 쓰던가. 그래서 이거를 X 바로 그대로 쓰던가. 여기서 그요 여기에 원소들을 X1 뭐 X2 점점점 뭐 XN 점점 뭐 이렇게 하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은 1분만 뽑아온 거죠. 뭐 어쨌든 그중 1분만 뽑아와서 근데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균을 저기서 이제 평균이랑 달리 얘네들은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X바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의 분산도 X바에 그리고 이렇게 X바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 X바가 있는데, 이 X바가 이제 평균이거든요. 이거 평균. 요것들의 평균. 이거 있는데, 그리고 이 X바랑, 그 다음에 XI들의 차이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거는 루트를 씌운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기호 표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X바인데, 여기서 이 추론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걸로부터 이제 원래 거, 원래 모집단, 요거, 모집단.
영어로는 population이고. 네, 이 모집단을 A 평균과 뭐 이런 특징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맞아. 그렇게 하는데, 이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X바, 예,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 실제 여기에 나오는 요것들이, 예, 뭐를 따르냐면, 요것들이 뭐를 따르냐면,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예. 그죠? 요렇게 된다는 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중심 극한 정리고 그다음에 예, 그죠? 그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심 극한 정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부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 그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 큰 수. 네. 큰 수의 법칙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큰 수의 법칙인데 뭐 강대수 법칙, 뭐 약대수 법칙 뭐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이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n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실제적으로 예. 얘가 얘를 추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대수의 법칙, 그죠. 요두 가지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요게 추론이나 이런 그런 작업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통계학에서는. 그래서 그이 대수의 법칙 요거를 이제 증명하고 요거 할 때, 실제적으로 이 샘플 민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다시 이 평균을 또 구해주고 뭐 이런 작업을 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X바랑 막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서 그러니까 뭐 하냐면 여기 이제 뭐냐면 X 표기가 좀 맞을려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거 X바랑 뭐 X1이랑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러니까 이그 평균이랑 이 다른 그이 원소들, 엘리먼트들이랑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평균을 내줘요. 평균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n수를 뻥튀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몇개 n을 뽑아내서 이렇게 하는데 이 n수를 이제 뻥튀기를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뭐 그럴 때 이제 평균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알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좀 깊은 얘기라서.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평균들이 사용이 돼요. 실제적으로. 근데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수학과 전공으로 해서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제 굳이 설명해 줄 필요까지는 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